네, 국제기후관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병철입니다. 그냥 바람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람의 길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바람이 이동하는 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바람 통로라고도 하고 뭐또뭐 바람 복도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 뭐 코리도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길일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광주가 조금 덜 발달됐을 때 근데 지금과 같이 막 도시가 엄청나게 건물이 많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도시 외부 공간에서 바람이 참잘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도 들어오겠죠. 지금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잘 들어왔던 바람들이 그냥 잘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어떤 장애물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강하게 들어온 바람은 그대로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약하게 들어왔던 바람이 어떤 요인에 있어서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강하게 들어왔던 바람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약하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운 어떤 차갑고 신선하게 들어왔던 바람이 뜨겁고 조금 더럽게 나갈 수도 있고, 그게 다 바람이죠. 바람이 왜그 확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걔들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다 됩니다. 보통 그 도시 공간에서 바람길은 크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어떤 형태죠. 수직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상공에서 내려오는 바람. 그다음에 수평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바람, 그다음에 들어왔던 바람들이 다시 막 상승류로 나가는 바람, 그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되고 뭐 산업단지라든지 아파트, 그다음에 뭐 도로, 가로수, 공원 등 다양한 인위적인 어떤 공간들이 형성되게 되죠. 원래 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 인위적인 공간들이 바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내가 여기를 그냥 막 지나갔었는데 내 앞에 건물이 있어. 이거 피해 가야 돼. 피해 가다 보니까 또 뒤에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약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그 강변에서 광주천 또는 영산강에서 차갑게 내가 바람이 차갈수 있었는데 내가 저기 뚝을 넘어가면은 내가 옛날 넘어갔어서 넘어갔더니 거기에 막 건물이 막 많고 그래서 차가웠던 바람이 약해지면서 뜨거워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람이 바뀌죠.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내용들, 도시가 어떤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이게 바람들이 바람길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바람이 잘 통과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쾌적성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적 쾌적성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세먼지도 확산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거기가 공간적으로 좀 깨끗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금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랄까,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기둥형으로, 탑상형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만약에 불어온다 그러면 바람이 잘 통과하겠죠. 근데 탑상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병풍형으로 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병풍형으로. 그러면 바람이 가면 다 이렇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바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가지. 기역자의 아파트 형태. 여기서 바람이 치고 나가면은 이 뒤쪽엔 바람이 안 와. 이런 공간에는 예를 들면 폭염이나 열섬이나 미세먼지가 생기면 여기는 그열 오염 물질들이 모이게 되는 곳입니다. 또는 이렇게 미음자형 아파트 형태.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거 해결해 주려면은 열면 돼요, 아파트의 형태를. 사각형으로 있다면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시 계획, 건축 계획, 건축 기본, 뭐야,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바람길에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강변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바람 같은 경우가 시원한 바람 나온다면 그 바람이 잘 넘어가서, 그 시원한 바람이 넘어가서 바로 요새 보면 리버사이드 또 리버뷰라고 해서 막강 주위에 막 아파트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좀 문을 좀 많이 열어주고 문을 열어준다는 게 건물과 건물의 간격을 많이 열어주고 또는 바람이 그 힘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 강을 넘어가면 좀 낮은 건물부터
뒤쪽에 좀 높은 건물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앞쪽에 다 리버브라고 막다 높은 아파트도 있으니 뒤로 못 가, 갈 수가 없어. 또 심지어는 가지고 다 병풍형이야. 못 넘어가죠. 그럼 거기에서 바람이 있다가 바람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람이 이렇게 쭉 가요. 쭉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바람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 쭉 오는 걸 우리가 층류라고 해요. 층류. 층으로 잘 오니까. 근데 막 흔들리는 건 왜 흔들리냐면 뭔가 흐트러뜨리는 어떤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을 난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소위 말해 터블런스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난류가 막 생기는 이유는 장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가다가 이런 식으로 터트러진다거나 건물에 의해서 장애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이 난류가 발생하면은 난류가 그 진동을 치다가 마지막에 점점 작은 진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이 작은 진동이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게 바람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고 건물이 많고 밀집되어 있고 그런 곳에 바람이 들어가면 바람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안 되면 얘가 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 공간에 있던 인공배열과 이 열이 합세져서 또 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길을 잘 통과시켜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